당신은 저의 모습입니다. 저쪽으로 가서 이제 댄스 클래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발리니스 같아. 막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익스큐즈 미? 아, 오케이. 예스. 베리 뷰티풀. 장난 아닌데 이거? 스마일. 노노. 야. 너무 잘 어울려. 내 자신이 어떡하지? 이게 해보니까 손은 수평을 맞추는 듯하고 발이 그냥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요. 모든 동작이 다 라인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추는 춤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빨라. 머니. It's money. Money time. Because it's finished. 여러분, 아, 이렇게 해서 발리 전통 댄스를 배워봤는데요. 여기 놀러 오셨을 때 친구들끼리 있잖아요. 메이크업도 하고 이렇게 전통 문양의 옷을 입고 댄스를 한번 쳐보시는 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솔직히 말하면 기대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라인 맞추는 거.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아니, 나랑 맞네, 이게.
여기는 바투블롱이라는 롱보드 성지의 스팟이에요. 다른 스팟들은 파도가 좀 빨리 깨지는데 여기는 되게 멜로우하고 천천히 깨지는 파도여서 롱보드 타는 분들이 많이 이 주변에 살고 있고요. 발리 처음 와서 그때 사랑에 빠졌을 때 여기서 제가 방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의미가 큰 곳이에요. 저 샵이 네. 제가 발리 처음 와서 네. 처음으로 레슨을 받았던 샵이에요. 아직도 친구거든요. 여기 오면 보드 잠깐 저기 놔두고 사실 오토바이 키도 저기 맡겨도 되는데 저는 요 세이프티 박스 쓰거든요. 안에다가 키를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거 한국에서 준비해 왔는데 요즘에는 발리에서도 팔더라고요. 준비 다 했는데 또 한번 체크하고 들어갈까요? 처음 오시는 스팟은 로컬이랑 같이 타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로컬이랑 안 탈 경우에는 거의 한 10분에서 20분? 길면 30분까지 파도를 체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바다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파도가 어느 방향으로 깨지는지도 모르고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막 물의 길도 있어서 그런 걸 파악하고 들어가시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돌 사이에 있는 저 아무것도 없는 저 물이 있는데 있죠? 물만 있는데? 네. 저 사이로 들어가는 게 라인업 들어가는 길이에요. 제가 말한 포인트에 사람들이 다 서 있고 준비 운동 여기서 하잖아요. 그래서 스팟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모르면 사람들이 많은 쪽에 가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로 위험해요. 맛집 가는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바다 보면서 앉아있고 코코넛 꼭 마셔요. 코코넛이 몸에 진짜 좋다고 그래가지고 피곤하면 낮잠을 자면 되죠? 저는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내일 더 열심히 일을 하거나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거. 너무 좋아요. 솔직히 저는 너무 바쁘게 살았거든요. 물론 인컴은 한국에서보다 훨씬 적지만 삶의 밸류가 되게 되게 높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재밌었어요.